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쇼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시킨 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본인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만들기 아이콘이 있죠.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파일을 끌고 와도 되고요. 파일 선택 단추를 클릭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윈도우.mp4 파일이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쇼츠는 다른 거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제목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제목은 창 세트 만들기로 할게요. 그리고 쇼츠이기 때문에 제목 옆에 샵 쇼츠라고 여기 샵 쇼츠 있죠? 샵 쇼츠라고만 입력한 다음에 이런 썸네일 업로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생 목록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에 체크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쇼츠는 제목과 제목 옆에 샵 쇼츠 그리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세 가지만 입력하거나 체크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모두 올리지 않아도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기에서 동영상 언어 이런 거 전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츠는 제목하고 제목 옆에 샵 쇼츠를 입력하는 것과 아동용이 아닙니다에 체크 표시해주는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더 검색에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입력해주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휴대폰에서 쇼츠를 올리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HD 처리 중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는 자막, 뭐, 최종 화면 다 필요 없죠. 쇼츠니까. 다음을 클릭합니다. 여기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업로드 완료되었고, HD 처리되었고, 저작권 검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짧은 동영상이다 보니까 바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 되긴 했지만 정확히 업로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공개에 체크 표시한 다음에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죠. 창 세트 만들기가. 이렇게 해서 업로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동영상이 유튜브 쇼츠에서 정확하게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쇼츠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목만 입력해서 신속하게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츠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한 거죠. 끝으로 유튜브에서 이상 없이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여기 공개 상태를 공개로 전환한 다음에 완료를 클릭하고요.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변경이 저장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쇼츠용 동영상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동영상 올리는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쇼츠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도 간단하고 올리는 과정도 간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